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 K입니다. 오늘 새롭게 또 한 달 출발하는 11월 1일 금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유럽 좀 조정 양상입니다. 다우존스 0.52% 하락, 나스닥 0.14% 하락, 반도체 지수 0.62% 하락, 독일도 0.34% 하락입니다. 자,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1단계 서명 단계까지 왔는데요. 칠레에서 개최되기로 되어 있던 APEC이 칠레 내부 사정 때문에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장소 물색하고 있다. 시진핑과 합의하는데 별 무리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내무부에서 중국 드론 업체 DJI를 운항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이테크 비전 회사코, 그 회사코 하니까 경상도인데요. CCTV라든지 화웨이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고, 이 세 개 업체를 중점적으로 조금 경상도 한번 더 쓸게요. 공구고 있는데요. 참, 그죠?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1단계 스몰 딜 협상 사인한다 하더라도 그거 시장에서 크게 만족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중국 관련은 큰 차원에서 미국과 아직까지 시각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발표들을 함으로 해서 미국이 조금 어저께 주춤했는데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핑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 소식도 나왔고요.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던 추가 금리 인하 기대는 좀 하기 힘들다, 그러한 상황들 나오니 조금 숨고르기 양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S&P500도 신고가 갔고, 나스닥도 쉼없이 올라와서 전고점 부이고, 그죠? 그러한 상황에서 뭐 당연한 조정권이다, 그냥 그 정도 저는 생각합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로 쉼없이 올라왔고, 영국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영국은 자체적으로 브렉시트 우려가 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는 것 같다. 다만 중국이 조금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여기 우상향 완전 전환하는 일종의 삼각수렴이죠. 패턴에 대해서도 설명해놨습니다. 자, 앞전 방송에 보면 있죠. 출근길 10분 패턴의 종류,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일종의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점은 여기 기준으로 하면 저점도 살짝 올라가고 있고 고점도 내려오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수렴 이후에는 터지게 돼 있는데, 바라건대 밑으로 말고 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중 무역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흔들하면 결코 잘 갈 수 없거든요. 중국은 4중 전회 공산당 내지는 모여서 전체 회의를 했는데, 시진핑의 체제 강화를 좀 더 하는 쪽으로 아마 의견이 모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자, 지표들 미국 약간 뭐 좋게 나온 것도 있고 엇갈리게 나온 것도 있는데 별로 신경 쓸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 이제 시장에서 하나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남북관계가 쉽게 호전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에 김정은이 친필로 조의문을 보냈다라는 소식도 있는 반면에, 전일 미사일도 두 발 발사했다 그러거든요. 자, 강온 전략을 같이 병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금강산에 있는 우리 시설, 남한 시설, 북측 표현입니다, 다 철거하겠다 하는데, 통일부 관계자들은 우리 제적 지상, 재산권,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 추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북 경협적으로는 악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상당히 양호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에 비하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조금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올 19년에는 이제 좀 턴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가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하고 수요가 좀 줄어든 면이 그러한 부분들이 2019년도에 우리나라 경기에 조금 둔화를 가져오는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돼요? 그렇다면 기저효과라 그러죠? 2019년도에 좀안 좋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조금 성장을 하게 된다면 2019년 대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이제 좀 지나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116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수현님 반갑고요. 영모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말일이었기 때문에 윈도 드레싱 좀 나오나 생각하면서 1% 이상 강하게 가길래 좋아했는데 그냥 장 후반에 그냥 밀어버렸습니다. 이유를 찾아봐도 이유가 잘안 나오거든요. 장중 내내 뉴스를 청취하고 있었는데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장중에는 안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여타 다른 아시아권이라든지 미국 선물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좀 흔들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동시효과는 코스피 0.64% 상승 출발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일단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것도 뻘겋게 지금 보이고 있는데 잠깐 좀 이따가 챙기기로 하고요. 자, 짱가님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18% 하락했는데 갭 상승 지금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1분 30초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강보합, 약보합, no problem. 자, 포트폴리오는 약간 변화가 있는데요. 카카오를 고점 부위에서 3분의 1 정도 청산하고, 현대 엘리베이, 그 다음에 KMW 조금씩 추가했다. 자, 반등 넣으면, 그죠? 손실폭 축소되겠죠. 하이닉스는 일단 그대로 홀딩,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고, 현재 출발상 양호할 것 같고요. 기아차, 일단 여기 저항권에 지금 봉착이 있습니다만, 양봉 살짝 밀리고 양봉 자꾸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위로 뚫고 올라간다면 45,000원권, 46,000원권 정도는 무리 없이 갈수 있다 생각하고 갑자기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No problem. 자, 전일은 카카오, 네이버 강한 상승세 있었고요. 현재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양호하다는 소식과 함께 강하게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 랠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일 5G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 소부장 비교적 양호했고 셀트리온 조정 좀 받았는데요. 오일선 깨지면 좀 줄여야 된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우리는 좀 줄였습니다. 그러나 대개 우려하기보다는 똑같은 모습이죠. 아까 시장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전일 대형 우량주들은 다 막판에 이렇게 다 밀렸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마찬가지 보실래요? 삼성전자 팍 밀렸고요. 하이닉스 팍 밀렸습니다. 지수 때문에, 프로그램 때문에 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개별 악재 아니다. 바빠서 완전 속사포 래퍼처럼 시작해 봅니다. 아이고. 장 시작합니다. 자, 필승님. 앤디 포스 잘 봐야 돼. 어저께 제가 목이 터져라 많이 불렀는데. 그죠? 이거 치고 올라가야 돼요. 치고 올라가면 단타로 630원에서 들어갔던 것들 조금 청산하고 미리 조금 청산한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꽉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청산 말고 아직까지 분봉 매매 익숙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분봉 매매 나중에 익숙해지면 아실 텐데 너무 고점에 따라간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너무 고점에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안심하면 안 돼요. 뭐팍 묻어놔야지. NO! NO입니다. 완전 개별주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움직여요. 잘 챙기고 넣으십시오. 잘 챙기고 흔들흔들하면. 자, 빈츠님도 반갑고요. 로즈님 반갑습니다. 자, 야 이거 아까 동시효과였으면 좋았는데 완전 뻥이었네. 효과를 봤거든요.
2점 몇 프로 돼 있는데 바로 밑에 호감 별로였어요. 그렇게 쿨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좀 저렴하죠. 짜증나면 좀 저렴해집니다. 자, KMW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요.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현대엘리베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 빈츠님 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은데 컨디션 괜찮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셀트리온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20만은 깨질 때, 5일선 깨질 때, 그죠? 시원찮다 분명히 이야기했고, 어저께 여기서 20만 3천에서 시원찮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우리 팀원은 절반 이상 던졌다 그럽니다. 잘했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요, 그죠? 5일선 깨지면 던져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저께 5일선 거의 깬거 마찬가지예요. 한번 볼까요? 깼죠? 던졌어야 됩니다. 어저께. 어저께 여기서 던졌어야 돼. 절반 이상 정도. 야, 요즘에는 동시효과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네요. 동시효과 지금 아까 코스피는 분명히 플러스였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출발했습니다. 양대 시장 다 약세 출발. 자, 빈츠님 계시죠? KMW하고 현대엘리베이 물리게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닥터케는 이렇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죄송할 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혼자 잘났다고 숨기고 뭐 은근슬쩍 안 넘어갑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최선 다해볼게요. 나머지 먹는 건또잘 먹으면 되니까 오늘 바이오 안 좋습니다. 바이오 안 좋아요. 휴대폰 부품도 조금 그렇고요. 5G도 반반이고요. 화장품도 반반이고 남북 경협도 반반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혼조세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강보합, 하이닉스 약보합, IT전기전자 보합권이고요. 자동차 약간 약세, 조선주도 약간 약세. 그에 비하면 건설주가 오늘 약간 강세네요. 나머지 그만그만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0.05%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은 0.24. 0.24 안에는 시총 상위 포진하고 있는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그거 낙폭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빈츠님은, 아유, 저, 뭐야. 필승님은, 딴거 보지 마세요. 딴거 보지 말고, 앤디 포스만 봐요. 밀린다 싶으면 조금씩 끊어요. 끊어야 됩니다. 만은 15,000원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제 기준에는 그죠?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시원찮아. 참, 좀 갈만도 한데 그죠? 시장이요 시원찮아요. 그것이 판단해보, 근데, 뭔가 하면요. 주도 업종이 잘 없어요. 뭐다? 우리나라에, 주도 업종 뭡니까? 그렇습니다.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도 코스피 200에 이제, 한 종목이 30% 이상 비중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룰에 잘하면, 여러 가지 또 전제 조건 있다 그럽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약간 주춤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반도체에 편중돼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이 그죠? 30% 이상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의 종목들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주도주 권력으로 지금 확 나서는 업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시장이 쫙 올라가면서 주도 업종이 나오게 돼 있는데 누가 뭐래도 IT 전기전자가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외에 종목군들이 서포트해지는 업종군들이 잘안 보여요.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그래서 시장이 좀 약세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비교적 나쁘지 않고요. 이제 좀 바닥 친것 같고요. 바이오가. 그죠? 너무 비이성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굿모닝. 제가 이렇게 좀 둘러봐도 휴대폰 부품이 이제 삼성 폴드폰하고 아이폰 11 출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가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5G는 너무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부장 반도체 관련 부품주들 이런 쪽들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IT가 강세. 그죠? 큰 범주에 보면 다 IT거든요. 나머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통신, 금융, 석유화학 전혀 힘을 잘못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 현대 엘리베이 플러스권 돌아섰죠? 빈츠님, 돈 없죠? 돈 있으면 추가하세요. 어저께 없다는 것 같았는데, 돈 있는 분은 추가 가능합니다. 현대 엘리베이. 비교적 저점 부위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KMW, 있다. 있으면 이거 조금, 이것 조금 KMW 반반 나눠서 조금씩 추가. 둘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KMW, 현대엘리베이 시장가로 반반 나눠 사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프다는 거? 꼬집게 댓글 남겼잖아요. 마감은 멀었는데 몸이 아프다. 이럴 땐 닥터K의 노래를 들어야지. 땡큐. 그죠? 케이랑 현대 반반 사도 됩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쉬운 거 같습니까? 별로 안 쉬워요. 제가 생각할 때안 쉬운 장입니다. 들었다 놨다 엄청 흔들어 댑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에요. 자, 하이닉스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들어간다. 예야. 주력이거든. 카카오. 자, 카카오, 하이닉스, 기아차 주력입니다. 이거 세개 가지면 나머지 조금 주춤해도 충분히 커버되는 거예요. 카카오가 불을 뿜어요. 드디어 불을 뿜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안 던져요, 이제. 3분 1 던졌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KMW도 4 이후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터 노 프라브럼
시장 돌았습니다. No problem. 자, 시장 돌았었죠? 외국인 들어오려고 폼 잡고 있고요. 좀 들어와라. 아, 진짜. 자, 프로그램 매수세 좀 들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도세 양대 시장 140억, 40억 규모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냥 끝까지 끌어당기면 좋게 하겠습니다만, 억지로 너무 많이 끌어당기는 것도 별로 안 좋다 그랬거든요. 윈도 드레싱 때문에, 그죠? 막판이 왜 이렇게 밀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셀 트렌드 반등 시도 나옵니다. 기아차가 조금 주춤하네요. 기아차는 뭐 주춤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기아차 좀더 들고 갑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42,000원권 정도는 지지해야 되는데, 42,000원 여기거든요. 42,00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 42,000원. 카카오 세게 갑니다. 야, 네이버 더 가네. 우리 선수들이 네이버 알아서 또 사가지고, 그죠? 야, 죽인다. 이틀 만에 한9% 가까이 먹네. 환율 1169원대로 조금 올라서 시작하고요. 미국 개장 상황. 미국 선물. 그냥 보합권.
아침에 개장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혼자서 뭐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 조금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이고요. 그죠? 미국이 전일 하락했는데 추가로 오늘 더 빠질 것인지 어떨 것인지 눈치를 좀 보려 하지 혼자서 뭐확 세게 땡긴다? 그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오늘 금요일은. 이렇게, 그죠? 적당히. 그리고 미국 상황 보고 추가 하락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중국도 조금 흔들흔들 그리고 있으니까 중국 상황도 한번 보자. 이런 스탠스 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뭔가 하면요, 나의 상대편인, 반대편에 있는 기관외국인 큰 형님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어떠한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 많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의중을 빨리빨리 캐치를 좀잘 해내야 돼요. 자꾸 본인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죠? 누가 그 형님들이 알려주지도 않고, 내 생각 이렇다 알려주지도 않고, 합니다만, 자꾸, 예측을 해보고, 그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지 여부, 그런 걸 자꾸 판단하다 보면요, 분석하다 보면, 시장 판단 능력도 좀 배양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 일단 했고요. 하이닉스는 약간 외국인 매도 우위. 기아차 대본 들어올리니까 no problem. 외국계 매수세 약간 들어오고요. 기관 외국인 전일 이틀째 매수세 들어왔고 지금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옵니다. 자사주, 그러니까 우리 사주 3천억 규모로 사는 거 의결했다 이런 소식 있어요. 그리고 전일 아마 노조 집행부 선거 있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네요. 카카오가 뚫고 갑니다. 뚫고 가면 되고 외국계 또 들어오고 있고요. 전일 이 기관 산거 보입니까? 21만 2천주 산거 보여요? 야, 대박. 오늘도 외국계 현대엘리베이 삽니다. 삽니다. 너무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대. 반등 한번 나올 겁니다. KMW 이거, 야, 여기서 밑으로 깬다. 야, 참. 그죠? 진짜 차트만 딱 보면 밑으로 깨면 진짜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 KMW가 5G 부품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시총 4위 종목인데 여기 그냥 별로 악재도 없는데 여기 그냥 깨고 내려간다. 야,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가 또 시원찮네요.
셀트리온, 여기 121 권역 지지한 지 여부 바라고 아침에 방송했습니다. 일단 지지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앤디 퍼스도 6,500원 정도는 지지하고 다시 반등 나오네요.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올려보십시오.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방 회원 모집하고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장 마칠 때까지 계속 카톡 날려드립니다. 한번 얼마 사 얼마 팔아 아닙니다. 같이 케어받고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들 검증해 보시고요.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여기가 남부지방인데도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고요. 아침에 산책 갔다 왔는데, 좀 쌀쌀해요.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코스피 외국인이 100억 매수. 야, 기관이 많이 던져. 기관이 523억 던지고 있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클리 매도 145억, 10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은 외국인이 480만 계약 선물 매도 나오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시장 위로 간다면 이게 한 단계 레벨업 할 겁니다. 시장
안에서 너무 큰 비중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무리 없이 들어가면 돼요. 그냥. 기아차가 여기 위를 참한 번에 넘어가기도 힘들긴 합니다만 한 둘, 세 번, 네 번째 정도 트라이 중인데 여기에서 쉽게 못 넘어가네 확실히. 여기 좌우 맞아요. 빵 하고 뚫어야 되는데. 자, 빈츠님, 이거 공부 하나 합시다. 이거 눈에 잘안 보일 텐데, 일종의, 이거, 쐐기형입니다. 쐐기형. 보이십니까? 필승님도 보이세요? 일종의 쐐기형입니다. 쐐기형. 그러면 이 쐐기형은 이게 위로, 그죠? 밑으로 처지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여기 위로 올라탄다면, 여기까지 반등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쐐기형. 자, 방송하면서, 강의 자료도 만들고 있네. 그죠? 11월 23일 날 서울에서 강연회 할 겁니다. 오실 분 시간 비워놓으십시오. 나중에 추후 공지할 겁니다. 우리 빈츠님은 참 이미지가 참 소녀소녀 하시더라고요. 그죠? 나쁜 뜻 아닙니다. 허약 체질 혹시 아니십니까? 조금, 그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체력을 길러야 될 스타일이 같긴 하던데, 호리호리 하시니까. 그죠? 워낙, 열심히 모든 일 하시니까,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건강 같이 잘 챙기면서 우리 그렇게 지내요. 그리고 나중에 장중에 바쁘면 알림 읽어줘. 그거 제가 어플 말씀드렸죠. 그거 해가지고 다른 사람 듣기에 못하면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사서 귀에 꽂고 계시면 조금 나을 테고,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으면 그냥 그래,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소리가 잘 들려요. 카톡 날아가는 거. 꼭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엄청 건강했는데. 저도 머리숱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와, 요즘, 뭐, 안, 딴 데는 괜찮은데, 앞머리가 안 자라요, 앞머리가. 희망 반가. 앞머리가 도무지. 와, 샤워하고 보면요, 앞머리 제법 흥건합니다. 많이 피었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시장은 혼조세입니다.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 다, 보합권. 자, 코스피는 0.11 상승, 코스닥도 이제 상승 전환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 어차피 할 것도 없어요. 뭐 던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 사우나에서 드라이를 좀한 남자거든요. 근데 사우나 빛 그게 뭐 시원찮은지 어쩐지 몰라도 그게 머리에 이롤빛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또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그죠? 똘똘똘똘 머리 말아가지고 드라이를 했는데 그게 그냥 딱
결속돼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뜯는다고 빼내다가 머리 좀 상당히 빠진 것 같은데, 머리가 이거 한 모낭에서 나는 횟수가 정해지가 있다더라고요. 아, 한두번 정도 그러고 난 다음에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인지. 그것도 그거고, 머리가 안 길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영양이 그쪽으로 안 가는지. 딱 쏘갈머리하고 앞머리 쪽이 머리가 안 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길이 그대로예요. 자, 가자 좀. 응? 야, 기관에도 뭐 하는 애들이야 도대체. 야, 참 답답하다 진짜. 이거 한번 사가지고 같이 한번 띄워야 자기들도 갖고 있잖아. 많이 사놨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그죠? 삽질하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진짜. 야. 선물 확 땡기면서 마이너스 500개에서 플러스 200개로 700개 확 땡기면서 반등 시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누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외국인 선물이 좌지우지합니다. 팔면 꼬꾸라지고요. 사면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딴거볼 필요가 없습니다. 딴거뭐 어쩌고저쩌고 다 필요 없어요. 외국인 선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 봐도 돼요. 왜? 팔면 빠지고 사면 올라가는데 구보험 되지. 뭐딴게 뭐가 필요합니까?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넣으니까 빠집니다. 아유, 우리는 KMW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오늘 아까 보니 바이오가 좀 휘청거리고 있던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HLB는 추가 상승. 신라젠, 헬릭스미스는 약세 이렇네요. 어차피 또 바이오 많이 가지고 계실 테니까 한번 봅시다. 자, 셀트리는 오일선 깨지면 적당히 챙기시라 했고 100, 240일 지지권이네,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셀트리는 헬스케어도 밑으로 좀 처집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 별로 안 좋아요. 52,000원권. 셀트리온 제약도 밑으로 처지기 좋은 모양이고 세개 종목 중에서 가장 약세. 휴젤 별로고 HLB 야 여기서 20일 지지권에서는 살수 있다 했고 실제로 우리 선수는 사서 상당히 수익이 더 났고 자 여기 안 깨고 옆으로 횡보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올라타면 더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은 메지온도 일단 나쁘진 않은데 사지 마세요. 너무 꼭대기입니다. 신라젠 약간 주춤하고 있고 헬릭스미스 약간 주춤하고 있고 메디톡스는 악재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기말이 없고 메디포스 ABL바이오 HLB 생명과학 셀트리온 정도로 컨트롤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제약 결국 위로 가 있죠. 요즘에는 영안 들어오는데 여기 인근에서 안 간다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위로 가 있네. 그죠? 여러분들 한 달에 몇 % 수익 내면 만족하십니까? 한 달에 10% 이렇게 목표 가지고 계신 분 있죠? 1년이면 120%입니다. 2억 투자하는 것 같으면 1년에 2억 4천 버는 겁니다. 그거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한 달에 10%. 그죠? 한 달에 10%도 높은데, 한 달에 안 빠지고 적당하니 한 3, 4% 수익 내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야, 3, 4% 수익에 만족한 사람 몇명 있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12,000원권이었거든요. 10% 올랐지 않습니까? 한달 정도 만에. 그럼 만족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저도 그렇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뭐 욕심 많이 내고 이러진 않는데, 10%란 수익을 만족을 과연 많이 할까 사람들이 그런 생각 해봅니다. 만족됩니까? 10% 수익에 만족하셔야 돼요. 조그만 수익에도
자, 해닉스 시장 돌아서니까 같이 올라가고요. 자, 카카오는 3분의 1 정리했으니까 안 던집니다. 이제 더 들어가고요. 셀트리온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야, KMW 진짜 왜 저러니? 자, 미국 선물 일단 위쪽으로 틀려고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지. 뭐전 세계적으로 특별한 악재 없어요. 그냥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고, 금리 인하하는 거다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그죠? 금리 인하 추후에 강하게 하기 힘들다는 거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코스닥이 하루 글로 하루 완전 냉탕 온탕이네. 좀 갈만하면 밀리고 갈만하면 밀리고 그러네. 이 5G하고 그저 휴대폰 소재 부품 장비단 완전 냉탕 온탕입니다. 하루 갔다 하루 섰다 하루 갔다 하루 섰다 막 이럽니다. 코스닥도 확 들어올리는데 뭐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코스닥이 확 올라가고 있는데 HLB 메지온, HLB 생명과학 이것 때문에 그렇나? 그거 때문에 확 올라가지도 않을 텐데. 아프리카 TV야 7.58 갑니다. 와우. 카카오, 네이버 추가 상승 나오고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0.7, 0.8 정도 상황 상승 전환했고요. 자동차 좀 시원찮습니다. 기아차 1.5 하락, 조선주 하락 방향으로 틀었고요. 건설 아침에 반짝하더니 약세로 다시 밀립니다. 통신주 비교적 약세. 자, 오리온. 야, 오리온도 괜찮네. 오리온 괜찮다고 뽑아놨죠. 오리온 여기 있습니다. 그죠? 와우. 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십시오. 관심 종목 해놓은 쪽 있죠? 여기를 닥터케이가 나름 추려가지고, 볼륨도 좀 되고, 시총도 좀 되고, 이런 종목들 중에서 뽑아놓은 건데요. 여기서 매매하셔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날아가는 거 봐봐. 아프리카 TV 하루 이틀 전에 놔둔 겁니까? 아, 참 아까워. 이런 거. 닥터케이도 전략을 좀더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가벼운 종목들도 한10% 비중으로 매매를 해야 되겠어요. 너무 큰 것만 가지고 하니까. 안전하긴 안전한데, 이거 알고도 놓치는 게 너무 많아, 이거. 아, 전략을 조금 수정합니다, 이제. 오늘 당장 아니더라도. 야, 참, 이거, 윗골이 달고 하는데도 안 밀리고 가고 있어. 와, 대박, 이것도, 그죠? 필승님, 듣고 계시죠? 일단 양호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확 밀었다가 다시 그대로 땡기고 있어요. 제 의견은요,
7천은 넘어가면 적당히 청산하십시오. 많은 욕심입니다. 욕심이에요. 7천은 넘어가면 여기처럼 상황 될 가능성도 있어. 올라갔다 밀리면 적당히 끊어내십시오. 제 의견입니다. 클릭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뒤늦게 방송 시청 하는 것 때문에 좋아요 안 눌렀다. 누른 사람 말고 안 누른 사람 한번 눌러 주십시오. 자, 기아차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42,000이 중요합니다. 기아차는 42,000은 안 무너뜨려야 돼요. 자, 앤디 포스도 야, 강세로 가려고 폼 잡고 있어 지금. KMW는 저점만 지키면 별 무리 없고, 현대 엘리베이도 추가로 하락하기보다는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고, 셀트리온, 일단 초강세는 무너졌습니다. 초강세 무너졌어요. 19만 한 5, 6천원 정도, 밑에 쳐졌을 때 240일 지지권이거든요. 단타 치실 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잘 보시길 바랍니다. 유플러스 반등 초집 나오고 있고, 카카오, 하이닉스, 뭐, 별 무리 없고. 자, 남북 경협도 약간 약세예요. 전부 다약1% 미만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쏜 거라든지 남한 시설 철거하라는 데 대한 우려감은 조금 가신 듯 합니다. 추가 하락은 잘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자, IT 전기전자가 힘내고 있고요. 아까하고 크게 변동성 없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 TV 이런 인터넷, 그 다음에 방송,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다 이렇게 들었어요. 바이오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 비교적 약세입니다. 자, 크게 뭐 매매 지금 할 만한 상황은 없거든요. 홀딩할 거거든요. 유플러스 이게 좀 시원찮네.
오늘이 LG U+가 실적 발표하는 날이라고 돼 있네요. 삼성전기 단가 어떻게 되십니까? 수수님. 그참 필명이 수수하시네. 아유. 하락으로 접어들진 않았어요. 추세 좋게 20일 깨지 않으면 양호한데. 아, 14만 5천 너무 높잖아요. 그죠? 자,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하락 추세일 때는 하시면 안 돼요. 14만 5천 원이면 여기 아닙니까? 벌써 무너지려는 여기 휘청휘청하는 권역이었기 때문에 상승 추세 마무리된 상황이거든요. 14만 5천 원이면, 그죠? 뭐 여기였는지 몰라도 여기였으면, 그죠? 이렇게 무너질 때잘 청산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자, 돌아섰습니다. 하락 추세에 돌아섰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본인 매수 단가 가려면 상당히 애로했어요. 지금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요. 그죠? 자,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하던 추세를 돌려냈기 때문에 이제 한번 20일 무너뜨리지 않고 지속 상승한다면 추가로 더 상승할 수는 있으나 만약에 20일 깨진다면 이제 또 10만원 초반권까지도 밀릴 수 있고 11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추후 조정을 20일 안 깨면 가장 좋고요. 20일 만약 깬다 하더라도 11만원권 반드시 좀 지켜야 좋고 왔다 갔다 조금 횡보하다가 추가로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업종이 이제 턴 어라운드 했거든요. 이게 MLCC라서 반도체 안에 전기를 가두어두는 그 장치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중국향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이 휴대폰 제조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축소함으로 해가지고 많이 무너졌거든요. 주가가. 근데 다시 돌았습니다. 이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너무 우려할 상황은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하락하기보다는 이제 조정을 좀 받더라도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조정 받다가 추가 상승 할수 있는 권역 정도는 왔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게 아니라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 성공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조정 국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관심 있어요. 닥터K도. 밑을 좀 밀려준다면 우린 살 겁니다. 10만 5천권 정도로 온다면.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까 나쁘진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장 추가 하락하지 않고요.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 100억 매수하는 반면에 기관이 700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이 빨리 매도폭 좀 축소해야 되는데요. 좀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코스닥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힘 없습니다. 그죠? 잠깐만요. 어쩐지 아까 옆쪽 컴퓨터에 보고 있는 게 엉뚱한 걸 보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게 바뀐 걸 몰랐습니다. 코스닥이 아까 드렸던 말씀, 코스닥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엉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컴퓨터에서 딴 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로 바뀌어져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이 힘 없어요. 그죠? 힘 없는 이유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장 판단 간단해요. 간단. 뭔가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선물이 외국인이 좀사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콜 옵션, 풋 옵션, 이거 뭐 개인이 사는지 파는지 이거 정도. 그리고 이 추세가 빨리 돌파돼야 되는데 눈에 확 띄는 주도주가 없다. 그게 지금 시장이 세게 못 가고 그냥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IT 전기전자 전일 강세에서 조금 밀렸다 마무리했는데 오늘 그래도 또 다시 강세 전환하려는 조짐 보이고요. 바이오는 조금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자, 양대 시장 코스피는 0.16 상승이고 코스닥 0.21 하락 중인데 오늘 적당히 눈치 보기 장세일 가능성 좀 높다 생각하고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고 또 추가로 시장에서 반응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방송할 때그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공유 한번 날려주시고요. 광고 나올 때 건너뛰게 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